아니다. 형. 이거 지금 뭐? 아니. 우리 연맹 사람들이 내 영상 보더라고. 그 수학과 나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연맹 그 닉네임이 마포야 마포. 마포에 살아 농협 다녀. 그 수학과 나왔더라고. 어 그러더니 전에 만났었는데 어 형님 라우킹 얘기하시던데요? 처음 하면서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찾으려면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럼 계속 맞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근데 딱 보더니 나한테 그 소리 하더라고. 뭐래? 아 책도 없이 되게 잘하신다고. 잘하시네. 저번 시간 영상 애들한테 퍼뜨렸어. 잘했어요. 조회수가 거의 10배던데요? 어? 10배야? 네. 막 2, 3배 막 이런 30배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40배. 네. 좋네. 그거 니네가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조회수 올라가요. 어, 계속 클릭하세요. 아니 그거 끝까지 다 했는데. 아니야. 그 최대로 내가 35초. 내가 그거 선생님이 계속 클릭하면 내가 한 50회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그거 왜? 귀찮아서 했는데 누구 좋은 일 시키 그거 뭐 표에서 많으면 좋아요? 안 들어와요. 왜요? 그거 일정 수준 돼야 돼요. 몇 시간 이상, 몇 명 이상 이런 거. 아... 어, 없어요. 이거 죽일 때쯤 되려나 그거? 표에서 늘어나니까 인기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뭐 괜찮아요. 인기 없어도 돼요. 자, 11번 제한 범위에서 알겠죠? 성립한대 제한 범위에서 성립한대 뭐 이런 거야. 봐봐. 자, x가 이렇게 써있네. 1부터 2까지 1부터 2 이렇게 있어요. 이 범위에서 그죠? ax제곱에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네요.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양수 알겠죠? 무슨 수? 그냥 여기까지야. 아, 아니 이렇게 하잖아요. fx가 0보다 크대요. 알겠지? 이 범위에서야. 이 범위에서 0보다 크다지.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생각 상식적으로 해봐. 이 범위에서 이 새끼의 무슨 값이?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되겠네? 최소값만. 이 범위에서 이 새끼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 중에 y값 제일 작은 거 있지. 그 작은 것만 0보다 크면 항상 0보다 큰겠지? 이해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범위에서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값이야?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되지. 이거 갖고 풀자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거 갖고 풀자고. 여기다가 하나만 기억해. 대칭축이 문자야. 대칭축이. 알겠죠? 대칭축이 문자면 나눠 풀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죠? 주어진 범위에서 0보다 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그죠? 0보다 작으면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돼. 대칭축이 문자야? 나눠풀자. 이거 한번 외우죠. 알겠죠? 대칭축이 문자야? 나눠풀자. 알겠죠? 자, 26번 보세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2k가 이게 성립하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차의 계수가 음수로 놓고 해도 되는데 양수가 더 편하지? 맞아요? 나는 그런데 너희는 안 그러냐? 이렇게 됐죠? 0보다 작거나 그러니 이 범위에서 이해되는데 이 새끼의 무슨 값만 최대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 그치? 그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가 2지. 아, 1이죠. 대칭축이. 이해돼요? 안 돼요? 대칭축이 1이잖아. 대칭축 꼭 잡아. 그 다음에 1은 어딨어?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질 거고 최대값이 1일 때 되겠네. 네. 맞아 안 맞아? 아니야? 너 벌점이죠? 내가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틀린 걸 감지했어. 잘했어. 3점 줘야죠. 그럼 벌점이야. 3점 1점 줄게. 자, 그래서 상점이 모여서 이 반에 상점이 제일 많이 모은 사람 있죠. 그럼 모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돼요. 알겠죠? 더치페이 이런데.
2부터 오래잖아. 2는 여기 있고 그러면 5는 여기 있는 거지 얘들아. 아니 왜 그렇게 2가 여기 있잖아. 미쳤어 미쳤어. 2가 이쪽에 있어요. 1보다 큰 쪽이 그죠? 아주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제일 큰 게 이 새끼 맞냐? 5 넣으세요.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k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해해 안 해? 따라서 k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죠? 간단하지 저렇게 생각하니까. 알겠죠? 저것만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ax가 x제곱 마이너스 ax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 이렇대. 넘어오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는데 그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인정해요? 네, 대칭축이 뭐예요? 2분의 a인 거지. 이해되는데 근데 2분의 a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나눠 0하고 3이 이렇게 있는 거 이해되는데 네.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렇게 해서 2분의 a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0이고 여기가 3인데 누가 최대값이 될지 모르겠네. 네. 이해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되고 0하고 3이 이렇게 있는 거죠. 모르니까 나눠 놓으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네. 이해돼? 그러니까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야 세개로. 이해되는데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 그럼 봐봐 어느 케이스든 어느 케이스든 결국 0하고 3에서만 움직이면 되네. 네. 어느 케이스든 이해되는데 무슨지 알겠어? 어느 케이스든 얘는 거음수 얘는 거음수 얘는 거음수 얘는 거음수 어느 케이스든 이때는 얘는 거음수.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네. 모르겠어?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양 사이드 값에서만 음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케이스든지 간에 이해되는데 똥건 잠깐 같은데 이해되는데 어느 케이스든지 간에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화 시켜서 한 방에 풀 수가 있어. 자, 한 방향으로 풀 수가 있다고. 원래 이렇게 해도 돼. 옛날에 이렇게 할 주성이 0하고 3이야? 이렇게 하면 되네 그냥. 대칭축 상관없이 0 넣으면 음수, 3 넣으면 예전에 이렇게 가르쳐줬거든. 근데 니네가 자꾸 여러 개를 가르쳐주면 혼동될까봐 지금 내가 한 방향으로 가르쳐주려고 지금 한 거거든.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어. 나중에 경지에 좀 오르면 이 생각 되게 쉬워요 이거는. 맞지 얘들아? 대칭축이 문자긴 하지만 문자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야? 0 넣으면 음수, 3 넣으면 음수? 네.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 사실은 대칭축을. 니네가 어느 정도 경지 올라가면. 근데 일단은 지금은 모르니까 2분의 a 이렇게 있고 2분의 a 이렇게 있고 2분의 a 이렇게 있는데 여기와 여기 있을 때 얘는 게 음수 여기와 여기 있으면 누가 큰지 모르잖아 사실. 그러니까 얘는 게 음수 얘는 게 음수 이해되는데 그죠? 여기는 얘는 게 음수 이거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얘는 게 음수 이건 얘는 게 음수 얘는 게 음수 얘는 얘는 게 음수인 거니까 결국 양 사이드 F0 집어넣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F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대칭축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해되는데 양 사이드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고. 이해돼요? 네. 알겠지? 이거 치면 답이야. 자 그 다음에 12번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ax 더하기 b죠. 이 그래프가 y는 x 더하기 2보다 얘가 위에 있대. 얘가 위에 있다는 얘가 크다지. 이해되는데 그걸 이제 이해하지?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새끼가 항상 성립하라고. 아니네. 위쪽에 있는 범위가 저 해가 x가 1과 3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는데 이해돼요? 그럼 정리해봐 넘겨서 x제곱에 1-a의 x에 더하기 2-b가 음수고 그 새끼 해가 이거잖아.
뭐만 하겠네 이거는. 등계수만 쓰면 되네. 두근의 합 A-1이죠. 두근의 곱 E-B지. 이해되는데 뭔 소린지 알겠어? 이해되지? 29번. 자, y는 mx 제곱에 nx 더하기 mn 더하기 17 이렇게요.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x는 마이너스 3하고 5래. 제가 x축보다 위에 있어 x축은 0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이 새끼의 해가 이건가 역시 뭐 하면 돼? 근계수 쓰면 되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얼마고?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2인 건 나도 알아, 이 새끼야. 진짜 장난하냐, 지금?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얼마고? 2고, 씨는. 이거 근계수 틀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n분의 n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5는 얼마고? 한 번 더 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고, 그죠? m분의 10분의죠, 10분의. mn 더하기 17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연립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문자면 알겠지? 최고차 계수 9. 0보다 큰데 모였잖아. 0보다 큰데 모이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니까 m이 음수다라는 걸 잡아낼 수 있지. 이해되는데 이거 잡아야 되고. 아! 이쯤 되면 안 되죠. 0보다 크대잖아. 0보다 큰 건 x축 위니까 여기 이렇게 범위가 그래 모이지. 이해했어요? 항상 그림으로 알겠지. 너 다 끝내요 이거. 저번에 놀았잖아. 선생님 다. 누가 나 보라는 거래. 자, 이번에 두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승질보내는 거예요. 나도 좀 남겨놓을게. 아씨, 아씨. 나도 그러니까. 네. 왜 그래요, 진짜. 자,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아니다. 뭔가 끊고 얘기합시다. 저는 이것도 풀어야 돼. 뭐를? 당근이지.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어야 돼. 당근이지. 너도 눈 되게 작다. 너도 작지. 네. 선생님도 눈 작아서 내가 눈 커지더라. 저도 나이 가 되니까. 커졌어요? 선생님 쌍꺼풀도 있어요. 보여줘? 아세요? 쌍꺼풀 보여줘? 있지? 생기지 않았어? 생겼지? 없어요? 있어요? 빨리 봐봐. 있어 없어? 잘 안 보여요. 누나 없어요? 누나가 생겼지? 아, 네. 어때요? 없는 게 나은 거 같아요. 다시 밖에 가서 보여줄게. 봐봐. 어때요?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머리가 노란색이 나요? 이게 나요? 노란색 해주세요. 보라색. 보라색 같은 노란색. 텔레토비인 줄 알아. 보라색이었잖아. 그 빨대 노출 하나 보러 한다고. 뭐라고? 할로윈에서 그 빨대 노출 하나 보러 한다고 하셨다.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빨주 노초 파남보. 너 주황색으로 해와. 도대체 빨간색이 나 빨간색. 근데 원래 빨간색 머리를 염색하고 다녔었어요. 초심으로 빨간색으로? 흰색으로 그냥 하면 안 될까 이제? 염색하기 귀찮다. 읽어보려고. 중후한번 7시 이후로 나이가 46인데 젊지 않잖아. 이거 신발 되게 많이 봐봐. 많지? 많아요. 그래서 머리 일부러 기르는 거예요. 흰머리 덮으려고. 흰머리가 뒤는 없어요. 요렇게만 있어요. 진짜요? 진짜 신기해요. 요렇게만 있어요 흰머리가. 참 희한하게 뒤에는 하나도 없어요 흰머리가. 아, 그게 보통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다네요. 예. 너네들 다 그렇게 될 거 나중에. 웃기겠다. 알려주지 마세요. 스톱해야 돼요. 자, y는 x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죠. 서버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1이요? 생각을 해보니까 니네가 말 시키지 않아도 내가 혼자 잘 알았네요. 그죠? 원장님은 안 그래요? 원장님 술 편 장난 안 쳐요? 네. 잘 안 쳐요? 나도 원래 장난 잘 안 쳐요. 니네 반에서만 그래요. 진짜? 너 때문에 그런 거냐? 시갱 사기야. 이거 자꾸 따박따박 말 대꾸해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따박따박 말 대꾸 대답도 안 해요. 2학년 두 마디는요 대답도 안 해요. 존나 짜증나요. 재미난 얘기를 해주면 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래야 재미없냐? 이제 이래 안 웃으니까 재미없었어? 이러면 좀 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 근데 무시당해요. 무시당해요. 몸들 바를 보겠어요. 진짜 분위기 싸해요. 진짜. 1학년 반은 안 그래요. 2학년에 제일 높은 반 두 반이 완전히 무슨 신부라는 좀비들하고 수업하는 것 같아요. 대답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대답 안 하고 지랄지랄 한 번에 얘는 어떤 새끼가 대답만 해요. 한 번만 대답만 해요. 네, 이거 좀 재밌어야 되는데. 근데 자, 이거 보자. 얘하고 만나지 말래요. 그럼 안 만나면 어떡해요? 안 만나면 교점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지? 네. 이해돼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풀자. 부등식으로 풀자는 얘기니까 교점이 없다는 얘기 되지만 이렇게 되죠. 얘는 아래로 블록이죠. 얘는 직선이니까 얘가 밑에 있어야지 이렇게. 그죠? 근데 얘가 얘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등식으로 접근하면.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갖다 놓고 그냥 판별식이 음수다 때려도 되고 얘가 얘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알겠어요? 되지? 좋아요. 28번 한 거죠? 아 원래 오늘 이거 끝나야 되는데. 30번이에요? 29번 했어요 벌써? 29번이에요. 이게 30번 한 거군요 지금. 31번이죠. y는 kx 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4예요. 이 새끼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kx. 아 내가 문제 잘못 읽었네. 30번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네. 문제가 30번이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다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맞네. 얘는 위에 있으니까. 이해돼요? 얘가 얘보다 또 위에 있으니까 이거죠. 이게 항상 성립하래요. 끌어 넘어오면 k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배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k의 x 더하기 4가 0보다 커요. 이거 봐봐. 야 내가 그 2학년에서 뭘 하는데 이제 확통을 수업한다고 쳐? 봐봐. 그러면 이제 니네 옛날에 주머니 문제 알지? 중학교 때. 그럼 이건 A 주머니 막 이러잖아. 그럼 선생님이 갑자기 하다가 자 이거 무슨 주머니? 아주머니. 그럼 무슨 주머니? 후주머니 막 이래요 내가. 그리고 얘는 이제 야 얘도 별로다 야 뒷주머니 막 바꿔요. 의미 재밌잖아 이거. 그치? 어? 재밌지 않아? 재밌어요. 싸해. 진짜 그래서 안 해요 나. 어떻게 재밌지? 이게 창의력이죠, 창의력. 에이, 좀 이렇게 존나 좋아요. 내가 보니까 그 약간 아재 개그 얘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 좋아하잖아, 그치? 우리 아들도 엄청 좋아해요. 내 얘기해줬지? 네. 감이 들린다는 얘기해줬지? 네. 해줬어요?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그래서 하늘에서 콩이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스카이 콩콩. 우리 아들이 해주는 거예요. 아빠 내가 장난 얘기해줄게. 네, 스카이 콩콩. 하늘에서 콩이 떨어졌대요. 스카이 콩 두 개가 떨어졌대요. 스카이 콩콩.
왕이 쓰러져요. 킹콩. 그래서 아면 오크수밭에서 곰돌이 푸가 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콘푸 로스트. 천재 아니네. 저새끼 천재 아닌데. 난 네가 더 웃기다. 너는 진짜 선생님 애제자가 됐다. 너는 상점 한 50점 가져가야 될게. 상점 받기 쉽죠 여러분? 그제 아들이 콘푸 로스트라고 했다고요? 어. 저 선생 아니에요? 야, 화학책 성은 무슨 소리 나요? 화학. 왜요? 화학. 아니, 뭘 아, 너 진짜 아이폰 두 장 있니? 화학책 성은. 아, 이런 분위기 좋아요, 일반. 알겠죠? 네. 이런 분위기 좋아요. 소감이 쉽네요. 또 이게 고딩 때 놀던 썰. 응? 고딩 때 놀던 썰. 고딩 때 놀던 썰? 내가 2번 한 얘기 해줄까? 네. 선생님이 중3 때 홍역이 걸렸어요. 진짜 홍역 예방검사도 맞았는데 걸렸어. 홍역 몰라? 너도 너는 예방검사 맞았을 거, 아기 때. 어, 홍역 걸리면 막 열이 막 40도, 41도까지 막 올라가요. 되게 무거운 병이야, 꼬맹이한테 걸리면. 알겠죠? 어. 그랬는데, 홍역이 어떻게 걸렸냐면은,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때가 중간고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야. 아침밥도 안 먹고 가서 시험을 봤어. 세 과목인가 네 과목을 보고, 이제 아이들하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지. 축구하고 농구하고 한 5시쯤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목말르면 수돗물 들어서 먹고 알겠지? 이렇게 했는데 몸이 약간 좀 약간 미열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따라 오더니 이모네 집에 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모네 집을 갔어, 엄마랑. 근데 이모네 애들이 그때 그 당시에 막 3살, 4살 이랬거든. 근데 얘네들이 홍역 걸려 있는 거야. 애기들이 되게 위험하거든. 그럼 나 뭐 나 다 큰 사람들은 안 걸리거든 홍역이 원래 잘. 근데 딱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옮는 거야. 사실 처음에 홍역인지도 몰랐어요. 나 감기인 줄 알았어 그냥. 홍역을 걸릴 나이가 아니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그때만 약을 먹었을 때만 내려가고 다시 열 올라오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정말 5월이잖아. 그럼 낮에 졸라 덥지. 맞잖아. 너무 아파해서 집에 너무 추운 거야. 막 미치도록 추운 거야. 막 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덥고 추워갖고 막 떨고 있으니까 엄마가 핫팩 알지? 핫팩. 뜨거운 물 붓는 거 이렇게 뜨거운 팩 있잖아. 그지? 고무팩. 그거를 갖다가 세 개를 하나는 이쪽 하나는 여기 그다음 하나는 아 가슴에다 하고 겨울 입을 덮고 그러고서 덜덜덜 떠는 거야 내가. 와 미친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다가 너무 시름시름 앓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이거 이거 실화야? 너무 소름 돋을 거야 그네. 진짜 이게 하늘나라야. 거기서 구름이 딱 이렇게 열리더니 천사 두 명이 진짜 하얀색 옷 입고 천사 두 명이 위에 동그라미 이렇게 입고 날개처럼 딱 있는데 천사 두 명이 올라와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진짜 밧줄 타고 밧줄 잡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근데 거의 다 왔어. 여기 이제 밧줄을 딱 잡. 어떻게 그래야 돼? 시그레 뭐. 대가리 있어. 와, 이렇게 밧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근데 거의 다 왔었을 때 내가 왠지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너 아 난 아직 할 일이 더 많아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놓고 깼어. 했는데 엄마가 날 깨운 거야 그때. 그 동시에 내가 놓고 깬 거야. 근데 엄마가 왜 깨웠는 줄 알아? 내가 갑자기 잠꼬대로 그랬다. 엄마 나 이제 죽어 그랬다. 그 엄마가 놀래가 뭐가? 나한테 깬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상태가 심각한 걸 아는 거야. 내가 널도 너무 못 가니까. 그래갖고 바로 강남 성모병원 알지?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사회적 지위가 좀 있으셔.
이랬죠. 저기 강남 선무병 그 당시 내과 과장님을 부르면 되게 친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갔어. 응급실로 갔는데 아픈 상태에서 이제 막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링거를 맞잖아. 링거 맞으면 이게 계속 수액이 들어가는 거니까 소변이 계속 보고 싶거든. 그래서 자다가 너무 소변이 보고 싶어서 깼는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아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다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알겠죠. 6학년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거든.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줄게. 근데 중3 때니까 아무도 없어.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서 그냥 아픈 몸이 끌고 링거 들고 여기 이렇게 맞고 있으면 이렇게 들고 화장실을 갔어요. 추리닝 입고 있었거든. 선생님이 아람단이었어 내가. 아, 아람단 뭔지 알지? 그래서 아람단 추리닝을 위아래로 입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가갖고 있는데 이게 뭐 거는 게 없는 거야. 시그래. 어? 그리고 옆에 아저씨가 계시더라고. 아저씨 선생님 좀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아저씨 들어주신 거야. 그러고 나 이렇게 내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보다가 기절했어요. 근데 확 어쨌든 그냥 그대로 쓰러졌어요 내가. 그리고 정신이 딱 들었는데 와 쪽팔려 뒤지는 줄 알아. 왜 쪽팔리는 줄 알아? 나 중3이야. 그지? 그잖아. 애를 옷을 입혀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씨, 그 아저씨는 링거 들고 있고 어떤 아저씨가 내 다리 두짝 잡고 또 어떤 아저씨 내 팔 두짝 잡고 뭐 짐짝이야 시디 그렇게 옮기는데 보니까 벗겨져 있는 거야. 와 신기해. 그리고 엄청 쪽팔렸어요. 그때 너무 아픈데도 쪽팔렸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리고 와서 침대에 딱 나고 내가 옷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봐봐 더욱 이제 그래갖고 와 진짜 선생님 살짝 되게 심각한 거야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응급실에 있다가 병실이 나서 병실을 이제 갔죠. 독방으로 갔어요. 아 독방네. 1인실로 갔어요. 1인실. 6인실 방에 없어가지고 1인실 갔는데 아 그게 내가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병명이 얘네들이 지금 가면 이게 전염병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를 딱 1인실에 넣었어요. 그 1인실에 넣었는데 와 그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날에 진짜 완전 최고죠. 와 밤새 막 오후 안에 막 추워서 덜덜덜덜 막 떨고 막 핫팩 다 끼고 있는데도 막 열 되네요. 한 열 막 41.8도? 그러니까 완전 다 비상사태 나 때문에. 이거 죽일 수도 있잖아. 머리 너무 높으니까. 그잖아. 계속 항생제 맞추고 나한테. 그죠? 그러면서 막 아 미친 줄 알았어. 막 그 와중에 새벽 2시에 이제 새벽조 간호사 누님이 오셔가지고 주사 놔주잖아. 엉덩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와중에 동서가 주사 맞자 눈을 봤는데 왜 이렇게 또 미인이셔? 간호사 누님이 왜 이렇게 또 미인인 거야? 어? 행복했어요 주사 맞으니까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딱 맞고 잠에 딱 들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왜 이렇게 상쾌해 사람이? 너무 상쾌한 거야 갑자기. 그또 오전에 또 와서 또 열 재고 막 주사 놓고 하잖아. 열이 있는데 갑자기 열이 정상인 거야. 뭐 전날까지 막 41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열이 무슨 36.8도 완전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입원한 다음 날. 그죠? 그러니까 홍역이 한 번 딱 고비까지 갔다가 이제 마지막 찍고 내 다 정상으로 바로 오는 건가 봐.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병명을 모르잖아, 내가. 각종 조사를 해야 될 거냐. 입원을 시켜놨으니까. 그래갖고 2주 동안 안 아픈 상태에서 병원에 있었어요. 진짜. 얼마나 좋아. 몸은 안 아픈데 병원에 있어. 어떤 기분이지? 학교를 안 가, 일단. 그치? 좀 아프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낮에 할 게 없잖아. TV가 나오던 시절이 아니야, 낮에. 그죠? 그럼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 뭐 심심해. 그 뭐야? 만화책을 계속 보는 거지. 만화책. 엄마한테 만화책 빌려달라고 하고 만화책 한 3, 40권. 내가 계속 만화책만 보는 거야. 어? 아픈데 보다는 공부하라 그러겠어? 41도까지 갔다. 내가 생달 갔다 온 어머니인데. 그잖아. 그래서. 뭐 한 3, 4일 진짜 만화책만 죽으라고 봤어요 하루 종일. 그죠? 그랬더니 합병증이 아니라 결막염이 왔어요. 만화책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안과 치료받고. 그죠?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태워갖고
부산 누나가 진짜 이뻤어요. 그리고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죠? 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그때 진짜 첫날에. 내가 너무 거의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하던 정도로 열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 누님한테 고맙다라고. 그래서 그때 뭐 라디오 이런 거 있잖아, 별밤 이런 데. 이런 데다가 엽서 한 장 써줬지. 당첨됐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 타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딱 무섭지 않냐 이거인데? 엄마나 죽어. 와, 그때 나도 살 게 더 많아. 난 살아야 돼. 무슨 웃긴 거지. 알겠지. 너는 그렇게 아파 본 적 없지? 그죠? 네.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뭘로 입원했냐면 장염으로 입원했어요. 그리고 고3 때는 3년 토울로 계속 입원했어요. 6학년 때는 장염, 중3 때는 홍역, 고3 때는 맹장염. 맹장 수술했어요. 맹장염이 고3 때? 그래서 처음에 계약하고 한 주,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맹장 수술하더라고. 이 맹장 수술도요, 급성 맹장염이 온 게 아니라 만성 맹장염이 와가지고요. 진짜 한 미친 죽는 줄 알았어요. 또 계속.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약 먹으니 안 나. 병원 가도 안 나. 그랬더니 맹장염 같다고. 그리고 맹장 수술했는데 맹장 수술이 우리 때는 칼로 째고 해요. 이렇게 지금은 구멍 두 개 뚫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칼로 쬐었어요. 칼로 쬐면은 이제 아프잖아. 그죠? 그리고 바로 퇴원도 못해요. 그때 한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것도 존나 웃겼어요. 이때는 수술이잖아. 그래갖고 죽겠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환자복을 계속 갈아입었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갔어. 수술 들어갔는데 마취하겠습니다. 열만 세세요 이러더라고. 열만세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 둘 거기다부터 열세라 그래. 심지어 둘만 세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더만. 그래갖고 이제 깼어. 깨서 주변을 봤지. 또 아무도 없네. 나를 봤죠? 왜 다 벗겨져 있지? 또 벗겨져 있어요. 그래갖고 아 근데 뭐 벗겨진 건 상관이 없지. 어쨌든 수술은 잘 끝났나 봐.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이쪽이지 맹장이 이쪽인가 모르겠다. 이쪽인가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존나 웃겼어요 그때도. 아니 여기를 계속 수술을 해놨으니까 사람이 걷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못 걸어요 이거. 그래서 나보고 빨리 옷을 주워 입으래. 간호사가 병실로 이동하려는 거야. 아니 나를 이동을 시켜줘야지. 내가 여기 수술을 했는데 걸어서 병실을 가래. 옷을 입고 말이 안 되지 않아? 여기 수술을 해놨는데? 그러고 산다는 소리가 이거야. 움직이셔야 방구가 나와서 밥을 먹을 수가 있대. 수술을 하게 되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 그게 수술 진짜 칼로 째고 수술하면은 방구를 껴야 밥을 먹는데요. 근데 이게 운동을 해야 된대요. 와 2층이었는데 5층까지 걸어 올라가래. 완전 진짜 병신이었어 걷는데. 이쪽이었어 아마 이쪽. 이쪽 다리를 디딜 수가 없어요. 거의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도 엄청 아프잖아 이게. 그리고 병실을 갔어요. 그러고 이제 하루 딱 누워 아무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미쳐 아파. 꼬맨났으니까. 갑자기 친구들이 온 거야. 친구들이 멀쩡하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와보니까 장난치는 거 있잖아. 그죠? 네. 아,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 웃느라고. 그랬었지.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3년 터울로 네 번 입원했어요. 12년 동안. 대학교 3학년 때는 3대 1로 싸워서 기절했어요. 내가 1위에요. 나 3 아니다. 알겠지? 3대 1로 싸워서 진짜 3대 1로 싸워서 기절했어요.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 3대 1로 싸운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주고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검도 배웠어요. 들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갖고. 아 근데 진짜 근데 검도 배우는 있어서 시기만 걸면 빗자루 줄어갖고 검도 들면 싸울 것 같아서 검도 배웠는데 한 달 정도 끊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무좀 걸렸어요. 맨발로 다니다가 검도 맨발로 가잖아. 아 존나 짜증났어요 그것도. 그
그 선생님 근데 검도 그 관장님한테 신동 소리 들었거든. 검도가 나는 그 대한검도 배운 게 아니라 해동검도 배웠어요. 해동검도는 뭐냐면 검을 갖다가 냉동실에 넣어요 일단.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해동시켜서 검도예요. 아니고 검법을 배우는 거예요. 뭔가 머리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검법을 배우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딱 기마 자세로 이렇게 딱 앉아서 검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하거든. 이렇게 자세가 나오나 싶어요. 그랬는데 관장님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멋있는 걸 보여주겠대. 그걸 봤어. 그냥 진짜 촉구를 20개를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검을 가지고 여기서 쫙 이렇게 하니까 촉구 20개가 쫙 꺼지는 거야. 선생님 운동신이 진짜 좋거든.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님이 나는 운동선수로 뭔가 그런 게 좀 관심 있으셔가지고 내 뭐 특기를 좀 발견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처럼 좀 요즘 부모님도 그런 거 많이 하시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때는 온일 공교였거든. 그냥 그런 거보다는 운동하면 배고파, 연애 다니면 배고파, 뭐 이런 소설가면 배고파 막 다 이런 이게 그래서 그냥 공부만 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선생님 운동 정말 잘했거든. 그래갖고 나보고 딱 20개 네가 이걸 한번 꺼볼 수 있겠니? 너 한번 해보래. 기본이죠.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20개가 다 꺼졌어요. 완전 놀라는 거죠. 왜 놀랐어? 다 쓰러뜨렸거든.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힘조절을 못해서 다 쳤더니 촛불 20개가 다 쓰러졌어요. 도미노처럼. 늦췄어야 됐어. 한번 늦춰서 하시고 계획표 받았어 니네? 네. 계획표 변경해서 다음에 다시 하나 줄게요.